이거를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뭐가 나오죠? 공식은 뭐 아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치환작분이 일한데 치환작분의 모형은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이거를요 공식 모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변형,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0에서부터 1이니까 이렇게 계산했는데 나중에 투입하잖아요. 그럼 이걸 변형하는데요, 쌍꺼풀 함수가 나잖아요. 편의수에서 쌍꺼풀 함수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 했죠. 제가 편의수에서 사인 퍼블릭 x 플러스 하이퍼리 코사인 제곱 x는 1에서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밖에 없다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덧먹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코시컨트 제곱 x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제곱 x가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블릭 제곱 x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코사인 하이퍼볼리 제곱 x잖아요. 그죠?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1의 dx잖아. 그럼 이걸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그럼 이거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뭐죠? 시칸트잖아요. 시칸트. 결국엔 하이퍼블릭 시칸트잖아요. 이렇게 변형을 해주잖아요. 역수를 해가지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시칸트 제곱에 적분 어떻게 되죠? 탄젠트 a제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x 0에서 1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위의 모양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의로 갈 수밖에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보기 보니까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도 이렇게 돼 있고, 2에 대한 식으로요. 이거 2로 2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빼기는 0, 0이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상.